유미님이라고 합니다. 네, 작년에 그 처음 할 때부터 친구랑 왔어요. 저는 그 정수빈 선수 옛날 응원가 듣는 게 네,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근데 저 정수빈 선수긴 한데 라인업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, 너무. 그래도 오늘 좀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늦게 출근하고 해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일찍 또 나왔었으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일 기대되는 또 동민이 형이 또 빠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도 좋겠어요. 승이 형 있을 때 해야 돼요. 승이 형. 승이 형. 형 있어요? 형 움직이. 어? 형 옆에 있어줘. 뭐 기도하듯이. 조수행 안다치고 오래오래 완승무강 야구하여. 완승무강 해야 되겠다. 너 완승무강. 내일은 또 달라요. 어,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달라요. 컨셉. 의상도 다르죠. 네, 다, 의상도 다 달라가지고 저희 다 다르게 준비를 했거든요. 기대를 해주세요. 어, 복고 느낌을 내기 위해 이렇게 스카프도 달았고 양말도 포인트를 줬고요. 아, 다들 소품들이 짱짱해요. 한 의상에 한 다섯 가지 색은 들어가야 약간 느낌이 나거든요. 여러분 아시죠? 그래야 네,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어떤가요? 네, 오늘 의상의 무드에는 써니가 어떤가 생각합니다. 네. 네. 저희 첫 공연으로 준비했거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어, 일단 이 레트로 시리즈는 저를 위한 시리즈인 것 같고요. 오늘 의상 컨셉은 써니입니다. 써니. 아, 써니. 아, 빙글빙글. 네, 약간 돈 뜯는 언니 느낌으로. 돈 있어요? 있어요? 그 10원에 한 대. 네, 그런 느낌으로 입었는데 너무 일단 의상도 편하고 제가 최소한의 소품으로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저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너무 찰떡입니다.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해서 두산 베어스가 승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때요? 와이프랑 차 타고 듣는데 어 이거 할까 했는데 와이프 어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반응 어땠어요? 야구보다는 좋다. 야구 잘해. 하늘 때 풍선은 좋다고? 내가 누가 좋아? 사람이? 말 심하네. 하고 제한매 홈런 치고 나 2안타 3안타 치시해가지고 루틴 됐습니다. 재밌던 것 같습니다. 주빈 선배님 그 옛날 응원가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야구장에서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 확실히 그 이 시리즈만의 재미가 많이 있어. 전광판도 다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단추 달린 물드 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. 옆에 패치 붙인 것도 달린 것도 예뻤고 단추가 있어서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원래는 서울 유니폼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망고 유니폼도 예쁠 것 같아요.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원래 있던 느낌이랑
정원이 형 인터뷰 있다는데. 정원이 형 인터뷰 잘 찍다. 형 인터뷰 해야 돼요. 매수 씨 이번에 사면전 하셨대요. 어떠신가요? 네. 야, 카메라 빼라. 사진 바꿔요.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. 거관이더라고요. 일단 레트로 시리즈 하면 재밌어가지고 수빈 선배의 음과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유니폼도 올드 입고 레트로 입고 하니까 네, 박진영 형님 조성욱 씨님이 그래도 낫다고 병원 선수의 레트로 카라 시대 아니에요? 그쵸 저는 이제 카라, 티아라 야구하기 전에 이제 막 나왔던 데가 티아라랑 이쪽이니까 롯데 그 누구야? 아니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언제 초등학교 때? 초등학교 때? 저 완전 어렸을 때 스피엠도 있었고 트윈도 있었고 비스트. 네 비스트. 어 비스트 비스트 노래 하고 싶은데. 오 비스트 어떤? 별이 빛나는 밤. 그거 괜찮지 않아요? 별이 빛나는 밤 뭐가 아니야? 알아? 제가 아는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닌 것 같아요. 너가 아는 건 마음 아픈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겠다. 근데 너랑 나랑 두 살 차이가 나. 들으면 알걸요? 들으면 잘 알아. 들으면 누가 알아? 아! 네기 캔디요? 좋은 것 같은데 마운드에서 들어보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만큼의 여유가 넘치는구나 시합에서 내 등장부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넘치시나요? 긴장이니까 그럴 여유 없습니다 네. 형은 항상 건강되게 바쁘죠 형은 항상 긴장하고 올라가 항상 긴장하고 올라가 거기서 적응해버려 특급 신인 아직 적응 못했어 힘 났네 네. 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시고 팬분들께서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좀 옛날에도 노래가 유행이었는데 요즘도 리메이크 되면서 많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서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레트로 데이에서도 똑같은 곡을 하실 거나요? 고민해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. 어제 레트로데이 어떠셨어요? 레트로데이요? 저 레트로데이 전승이에요 승리 요정이네 어때요? 제가 승리예요 사실 4승 4패예요 그러니까요 아 어제 진짜 어저께 교회도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? 왜 그걸 놓고 레트로 인피니트 누군지 몰라요? 아, 싸이월드 옆에 노래였는데요 어 진짜요? 싸이월드 시절이에요? 네. 아~ 어느 시절인지 아세요? 아, 저 좀 더 젊은 그쪽인 줄 알았죠 약간 싸이월드 시대인데요 BGM 막 도토리로 사고 그러신 거죠?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도토리 받고 그랬죠 인싸다 알죠? 그 투데이 F5 계속 누르면 투데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거 막 투데이 조작했어요 네 조작 하루에 방문자 수 많으면 막 순위에도 올라가서 아 그게 초등학교 때 그게 가오였어요 사실 아 그쵸 그쵸 알죠 네. 가오를 지켰어요? 네. 전 주작으로 지켰어요 인기가 많았고 뭔가 또 새로운 등장곡을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고 그런 거 그냥 팬분들의 함성 소리가 이제 더 뭔가 더 큰 크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투팸 노래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 많아가지고 최대한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집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했어요 준호 선수 시대 때 레트로는 누구부터 했었어요? 레트로 저희 때 근데 저희 때 레트로가 약간 엑소 범탄 초등학교 때 약간 진짜요? 네 트와이스 근데 저희 때 카스였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원래 잘 안 해가지고 안에서 친구가 그랬어요.